해운대구가 15일 반송이동주민센터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반송이동을 기억지킴 마을로 선포했습니다. 기억지킴 마을은 주민들로 구성된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반송이동 기억지킴 마을은 치매 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가 있어도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치매 인식 개선과 교육, 치매 파트너 양성,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